금투세 강행하는 민주당을 해체하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의원들마다 소득세 과세를 두고 민주당 내 김정책 위원장은 금투세에 대해 자꾸 시비를 걸었다라하던 이재명 대표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우상향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최우선으로 금투세 폐지 문제도 저희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면서 청년 이슈라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청년을 보호하는 일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을 향해 증시와 경제를 포기했느냐고 국내 주식시장은 벌이란 말이냐 유예를 한다는 건 이걸 하겠다는 것이고 불안정한 상태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환영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동참을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금투세 폐지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